교동도 대룡시장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올리며 본따 만든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새겨져 있죠. 대룡시장에서 길쭉이 호떡을 팔고 있는 이인배 할아버지도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입니다. 교동과는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요. 전쟁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6학년 때 개성은 자주 그 기차가 있어서 자주 더 왕래를 했었는데 그 백석포구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화도 수학여행을 왔던 데가 있어요. 그래 그 전등사라는데 거치 수학여행을 한번 왔었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던 14살. 추웠던 그 겨울날이 떠올라서겠죠. 일사 후퇴 1년 후에 저쪽 바라다 보이는 저 포구가 아마 낮은 포로였는 데예요. 거기서 새벽에 이제 그 8240 부대라는 그 군인들이 목전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사전에 이제 미리 몇 사람씩 몇 세대를 이제 피 안 나눌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이제 그 목선을 타고 인사리 끝머리 포구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교동으로 왔죠. 아이 장사가 애기 오늘 생일이 돼서 개 코다 아주. 장사도 됐지. 별로 안 되고. 장사 못했어? 못하고 나왔어. 못하고 나서 버스하고 나왔지.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뭐 호떡이나 먹을까? 제비빵이나 하나 먹을까? 제비빵이나 하나 먹지 뭐. 그래. 난 나 들고 나갈게. 어르신의 둘도 없는 친구 장영우 할아버지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두 분은 닮은 점이 참 많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피난을 온 데다 나이도 한 살 차이. 똑같이 부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신다죠.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처럼 신이 나는 모습까지도 닮았습니다. 갈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생각만 나고 우리 집 앞에가 이제 여기 하고니까 거기가 이제 여름에 이제 망둥이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갯거리에서 그 물품하는 뱀장어 메기 뭐 이런 붕어 잡고 이런 생각나고 또 낚시를 어려서부터 낚시를 했어요. 거기서 붕어 낚시. 장영호 할아버지는 피난 후 군에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던 8240 부대는 한강하고 일대에서 한국 전쟁을 치렀는데요. 주로 이제 개들이 보호부군 싣고 가는 겨량 폭파 뭐 이런 것들 담당했죠. 출동 명령 받으면은 죽산포레인데 배 타고서 해성면으로 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만 해성면 61 고치라고 해서요. 고치가 얕아요. 61 고치가 제일 높아 거든요. 그게 주요 지점이 있는데 그리 그 불당 포렌디가서 그거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점령을 하고 소금을 주로 많이 뿌고 피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 피난민 구출 작전 많이 했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고향 땅. 세월도 그리운 기억은 지울 수 없나 봅니다. 그 해안가에서 1km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집이 거기 있어서요. 저기 저 봉아리 저 조그맣게 있잖아요. 저거 저 조그만 저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산 동그랗게 그것이 이제 봉해감인데 그 이제 끝머리 거기서 이제 그 포구가 있어요. 거기가 배 타는 배턱 있는데 거기서 타고서 그거 얼마 안 돼요. 거의 한 2km밖에 안 돼요. 배를 타고서 이제 인사리라는 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피난 생활을 시작했었지. 칠흑 같던 밤, 형과 함께 목선에 올랐던 15살의 소년은 어느덧 황혼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고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복이라고 제일 막내가 5살 때
형아 나가 어디 가지 말라고 붙잡고 다 다리까지 다리 붙잡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놓고 오는 거예요. 참 발이 안 돌아서는 걸. 그 형아 이제 며칠만 여기 갔다 올게.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 그저 엄마 말 잘 듣고 형아 말 잘 들어라. 누나 말도 잘 듣고 이래놓고 뛰어놓고 간 것이 이제 그게 제일 가슴 아프지. 70년 기다림의 세월이 이렇게 길어질지 저 강을 건널 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철책에 막혀 있지만 한강 하구는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와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교류와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좋은 선과 상선이 연백, 강화, 인천을 거쳐 서울 마포나루로 향했습니다. 배의 왕래가 활발해지자 한강 하구엔 크고 작은 포구들이 생겨났죠. 우리가 포구라고 했을 때 어업 전진기지, 즉 어촌으로서의 포구도 있을 수 있고 내륙에 있는 지방 중심지로 통하는 어떤 관문으로서의 포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하구 유역의 포구들은 그러한 기능 외에 국가의 중심부로 통하는 그런 좋은 선, 세금으로서의 조세미를 실은 그런 선박들이 물대를 기다렸다가 출항하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서의 포구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포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이와 결합되어서 조강 유역일 때, 한강 하구 유역일 때 많은 포구들이 그런 좋은 선의 정박지로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번성했던 한강 하구의 포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화군 철산리에 살고 있는 김종범, 신경의 부부. 신경의 할머니는 강화에서 가장 번성했던 산이포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옆마을에 살던 김종범 할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산이포를 놀이터 삼아 수시로 왕래하셨다고요. 두 분은 산이포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김실은 배들은 연백에서 쌀을 마시고 다니죠. 그리고 애놈들이 공판했잖아요. 공판. 공출해서 피를 다 걷었죠. 의정식 때. 그 연백도도 그 여기 광화도 여기 양산면에서도 이 포로 와서 치러 가거든요. 산이포구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많을 땐 100척이 넘는 배가 정박했을 정도로 크고 번성했었다죠. 겨울에 얼음이 많이 나잖아. 그때는 배를 갖다 쭉 태. 여기 산 아래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쭉 태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서 사우저 따본 사람들이 여기다 쉬었다가 물 만조로 올라갈 때 서울 마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포에 사우저 무진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 무진설이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마포 갈 거다 오늘은 그러면 마포가 왜 가요? 그러면 사우저 풀어주러 간다 그러고 그랬죠.